박정희 씨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 확인해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공개합니다. 화장품주가 2분기 실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기업들은 주가 레벨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낸 기업들은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올해 K-뷰티 수출액이 100억 달러 달성의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화장품주에 대해 과매도 구간이라며 저가 매수를 할 기회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화장품주들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코멘트들은 굉장히 많은데 주가가 최근에 좀 출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모레퍼시픽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고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자, 화장품주 어떻게 저희가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 뭐 기술적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회다. 예, 저는 뭐 주가가 좀 고공행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좀 내려오고 나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이슈가 계속 있으면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죠. 일단 뭐 이제 상반기에 화장품 수출 실적이 좋게 발표한 건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겁니다. 6조 원대 일단 상반기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지난해 이제 지난해 이제 상반기 5조 보다 한 16% 정도 증가가 되었다고 네. 합니다. 일단 뭐 나라 수출 이제 순위별로 보면은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러시아 순인데 일단 중국은 이번에 좀 매출이 수출 실적이 한 22%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미국이 60% 그리고 대만이 37% 베트남이 19% 일본이 18% 증가하면서 이 수출 실적을 좀 견인을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이런 이제 수출 실적이 좀 좋게 발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줄은 게 다른 나라에서 다 상쇄되고 더 오히려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많이 증가가 되면서 많이 상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현재 이커머스 실적이 특히 이제 온라인 수출 실적이 네네. 상당히 좀 많이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소기업이 한 70% 정도 이제 수출 실적을 이끈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을 좀 돌파했던 전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전략이 좀 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이제 대형 어떤 이런 화장품 주들보다는 이 중소형 화장품 주들한테 좀 신경을 써보는 것이 현재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일단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지원을 하려는 어떤 그런 측면이 네.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식품 의약품 안전처가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의약품 화장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 이 규제 외교에 주력을 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규제 이후 규제 외교요. 그렇죠. 5월 이제 중국 화장품 규제 기관인 NMPA와 국장급 양자협의 를 통해서 네. 이 국내 발행 전자 판매 증명서를 이제 인정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국내 업체 수출 준비 기간이 7일 이상 단축되는 어떤 그런 효과를 현재 얻은 상황이고요. 또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규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회를 다수 개최를 했는데 중국과 미국 규제 당국자까지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이제 화장품 관련 수출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네. 또 오늘 특히 이제 시간 외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초에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상승력을 좀 강하게 보일 것으로 전망이 예, 그렇죠. 네. 전망이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이 이끄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2분기 애플 보유 비중을 대폭 줄인 줄였죠. 반면 이 화장품 소매 업체와 항공기 부품 제조사 지분을 늘렸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최대 화장품 소매 업체인 울타 뷰티를 이제 강력하게 매수를 하면서 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울타 뷰티가 10% 이상 상승력이 네. 강력하게 남았거든요. 왜 울타 뷰티 왜 샀을까요? 화장품 쪽을. 아무래도 화장품 성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도 이에 이제 이슈랑 같이 맞물리면서 좀 수급이 강력하게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도 많이 내려왔으니까 네. 다시 한번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여러
여러 가지 뭐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국가에서도 규제를 좀 줄여주고 간소화해서 수출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고 여기에다가 지금 주가가 조정받아 있는 상태인데 때마침 워렌 버핏이 화장품 관련 종목을 샀답니다. 과연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데 일단은 최근에 화장품 관련 주들의 움직임부터 고은별 앵커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요, 주가의 희비가 실적에 따라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주가가 강한 탄력에 붙은 반면에 어닝 쇼크를 기록한 기업을 중심으로는 주가의 조정이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요, 한국콜마가 있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도 2%가량 상승했고요. 실적이 발표된 날에는 10%가량의 강한 주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역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한 것이 주가의 동력으로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의 매출 성장력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놨습니다. 61%가량의 성장력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펌텍코리아 역시나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5일 차트로만 보게 된다면 계단식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발표된 뒤에는 좀 반등이 나왔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0.8%가량 상승했습니다만 주가의 조정이 굉장히 깊었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발표가 된 뒤에는 두 자릿대 주가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저점에서 매수세가 다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5%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의 낙폭이 굉장히 깊었고 전거래일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로 인해 5%가량의 반등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화장품주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어떠한 종목을 또 픽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그렇다면은 역시 뭐 수출을 이끌고 있는 중소형주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다시 또 반등할 여력이 있는 대형주를 볼까요? 저는 일단 중소형주를 일단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ODM, OEM 업체들이 최근에 좀 핫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본인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온라인 판매를 열심히 하는 그런 업체와 또 ODM, OEM 능력까지 갖춘 이 동시에 갖춘 그런 업체를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어요. 그게 바로 토니모리. 네. 자,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화장품 전문 업체이고 주요 제품이 스킨케어, 메이크업, 기타 제품 등이 현재 있습니다. 판매 경로가 이 전국의 이 로드샵, 가맹점, 그리고 유통점, HMB, 면세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 상당히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온라인도 홈쇼핑, 그리고 수출, 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출 확대를 지금 꾀하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종속회사 이 메가코스를 가지고 화장품 OEM, ODM 어떤 그런 사업을 현재 영위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이 종속회사 메가코스가 이 고객사 수주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72.7%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토니모리의 실적을 보면은 지난해 대규모 흑자 전환을 이루었는데 네. 그게 이제 연매출이 한 96억이었습니다. 대규모 흑자 전환을 하면서. 근데 올해는 전년도 매출보다 두 배 정도 더 뻥튀기 되는 어떤 그런 영업이익을 네.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다면 토니모리가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2분기 매출액도 471억 원, 영업이익도 5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8%, 106.1%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화장품 관련 주들이 강력하게 부각을 받는다면 그중 하나가 토니모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토니모리 잘 보자라는 의견 박정식 파트너가 주셨고 자, 그럼 이번에 과규정 파트너와도 알아보겠습니다. 워렌 버핏도 산 화장품주 네. 저희는 뭘 국내에서 사면 되겠습니까? 막 대표님이 중소형 종목들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린 네. 만큼 저도 중소형주 가지고 왔는데요. 에이블 C&C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에이블 C&C 정말 저는 중소형주 중에서 메리트가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일단은 브랜드는 한 6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게 미샤, 어퓨, 스틸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미샤에서 나온 비비크림은 중국과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한데요. 지난 이제 6.18 쇼핑축제에서도 이 M
퍼펙트 커버 비비크림이 판매량이 21% 정도 증가했고요. 중국에서는 홍비비라는 애칭으로도 불리고 있고 2030 네. 여성들 사이에서 특히나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는 이 비비크림이 1위를 하기도 했었고요. 거기다가 지금 실적도 좋은데요. 2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한 34% 정도 늘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강화된 점, 그리고 국내 유통 채널도 다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대가 주요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퓨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 쪽으로 매출만 하더라도 118% 정도 1분기 대비해서 매출 성장세가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쪽입니다. 특수 목적법인인 리프앤바인이 지금 최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데요. 원래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2022년도까지만 해도 적자 내고 별로 좋진 않았었거든요. 네네. 작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흑자 전환돼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매각을 하려고 했다가 업황이 너무 좋아지니까 매각을 지금 철회를 했습니다. 아,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매각을 안 한다라는 건 아니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하면은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 업종이 지금 업종 섹터 자체가 성장세를 지금 크게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른 지금 낙수 효과도 AVCNC가 지금 같이 함께 업황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는 이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쪽이어서 그런 건지 매각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네. 모르겠지만 배당 지금 성향 자체가 600%에 달합니다. 거기에다가 네. 지금 배당 관련해서 여기 지금 실적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18%예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 371억 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를 했었는데 순이익의 한 6배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고배당 행보 관련해서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우리 또 같이 함께 이 최대 주주와 함께 배당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기 배당도 지금 또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주당 103원 정도 집행을 지금 하기로 결정됐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화장품 섹터 내에서 AVCNC 배당의 메리트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깨보시면서 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화장품주에서 배당까지 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면 뭐 원 플러스 원이죠. 더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워렌 버핏이 하나의 모멘텀을 하나 또 줬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시청자분들도 오늘 한번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 레이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